인터뷰센터 같은 경우는 약 6개 대학병원의 원대물류 창고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위에 약 40만 피스 이상 용돈량이 생산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병원별로 매일 2회에서 4회까지 정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된 정보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요. 병원의 각 부서별로 상품들을 다 개별 패킹을 합니다. 패킹된 상품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면 여기서 다시 검수를 일어나게 되고요. 검수가 된 제품은 그날그날 바로 지정된 시각과 지정된 장소로 각 직원들이 재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은 병원에서 매일마다 이제 수술이 일어나는데 수술하기 전에 예전 같았으면 간호사가 수술에 맞게끔 그 사용되는 품목을 일일이 다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수술하기 전에 이 백만 펼치고 수술에 필요한 사용품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 수술 백은 수술건당, 수술건명 그리고 집도의에 따라서 다 수술 재료가 다 맞춤형으로 다 포장이 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이루어진 사용 정보를 저희가 자동으로 취합을 하고 매일마다 각 사용 부서에 자동 배송하는 구조로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처방 정보에 대한 자동 집계 시스템과 그리고 원내 시약물류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RFID를 도입해서 원내 고가 처치료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도입을